일단은 제가 이제 녹화하면서 전화를 몇번 했어요. 형, 뭐형 또는 뭐 동생들한테 나 강현인데 지금 개밥 주는 남자 촬영 중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 프로가 어딨냐고 개밥이 어딨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제목의 프로 없다고 찾아보고서는 이제 그런 방송이 진짜 이제 곧 방송이 되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어 하고요. 또 멤버들이 워낙 춘향이를 좋아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제가 나오는 방송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데, 기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제가 필요로 하면은 나와줄 의향이 있다고 얘기도 했었고요. 예. 저는 특이 형한테, 이특 씨한테 좀 강아지 반려견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 이유가, 외로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또 요즘에 혼자 살고 있거든요, 이특 씨가. 그리고 이특 씨가 또 하얀색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혼자 사는 집도 가보면 침대 커버부터 해서 모든 가구가 다 하얀색이에요. 그 깨끗한 걸 되게 좋아해서 하얀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집에 제가 본인이 원한다면 프렌치불도 검은색을 한 10마리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예. 정말 왜냐하면 더럽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외로움도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도 저는 사실은 너무 한가해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바쁘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외로움 느낄 그 시간 여유가 없게 집안에서 계속 청소할 수 있게 그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이특 씨한테 반려견 추천드리고 싶습니다.